안녕하세요. 리뷰빌 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입니다. 오늘 리뷰해볼 거는 여러분들 음료수에요. 여러분들 약간 이제 과채주스 같은 건 과채주스 하나 이렇게 이색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. 여러분들 돌에서 나오는 스위티오 파인애플 과즙 100% 들어있는 원래 이거 바나나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인데 이게 또 파인애플로 해가지고 많이 보셨죠? 요 마크 그래가지고 1리터고요 파인애플 농축과즙 21%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야 여러분들. 연세우유에서 만드는데 여러분들 파인애플 농축과즙 21% 그 다음에 비타민C 이렇게 들어있고 뭐 간단하네 여러분들. 나트륨은 15mg에 1% 당류가 12g에 12% 지방, 트랜스, 포화지방, 콜레스테롤 뭐 다 0이야 100% 그대로의 파인애플 상콤한 파인애플 냄새가 이렇게 솔솔솔솔솔 이렇게 나고 있는데 빛깔로 보면은 약간 좀 거무디디한 그런 색깔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죠. 맑은 그런 파인애플 그런 거 아니야. 그러니까 확실히 뭐 색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자 아무튼 맛을 볼게. 자 그냥 파인애플 갈아가지고 정제수하고 이렇게 섞은 그런 맛이네 여러분들. 그 파인애플 특유의 그 상큼함이 좀 쓴맛이 좀 가미돼가지고 이게 어차피 이제 그 살 때 쿨피스 같은 그런 파인애플 맛을 그런 게 아닐까 하고 맛을 봤는데 그런 맛이야 전혀 아니고 그냥 전형적으로 그 농축액을 가지고 그냥 좀 파인애플 맛 있는 그대로를 그냥 담은 그런 맛 뭔가 꾸며내지 않은 꾸미지 않은 그런 맛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. 입에 이렇게 착 감기는 맛 그런 느낌은 없는 거지.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오렌지 주스 먹을 때 그 목넘김 넘길 때 좀 그 쓴맛이 나듯이 그것 때문에 이게 또 오렌지 주스나 이런 주스 음료 잘 안 드시는 분들 많은데 요게 딱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. 목넘김을 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거나 뭔가 감기는 그런 맛이 덜해 여러분들. 그래서 쓴맛이 조금 더 파인애플의 그 쓴맛을 뭔가 좀 다듬지 않은 그런 맛이라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이제 100% 담기 위해서 또 뭐 일부러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뭐 그다지 다 와닿는 그런 맛은 아니네. 돌에서 나오는 스위티오 파인애플 한번 과채 주스로 한번 직접 마셔보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리뷰빌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